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간 디자이너 백종환입니다. 저는 주로 건축과 함께 실내 공간들 디자인하고 있지만 공간 안에 놓여지는 가구라든지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얻을 때 제가 영감을 얻는 어떤 저만의 방법론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모든 디자인에 다 적용되어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쓰임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프로젝트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담긴 많은 문장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아포리즘들이 때론 저에게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그림이죠. 어린 왕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수많은 파편들이 연결되어서 그것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게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미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보아뱀과 코끼리를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자로 바라보게 하는 이미지, 이게 창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뱀 그림을 시작으로 저는 오늘 저의 작업들 이야기와 또 제가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저의 어떤 태도와 관점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간단히 일상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아이들에게 TV를 그려보라고 하면 모두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셨나요? 네모 같은 박스를 하나 그리고 그 위에 V자를 그려서 안테나를 표현하였죠. 과거의 TV는 거실에서 어떤 존재였나요? 네,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거실 중앙에 TV 위치를 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소파나 다른 가구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어쩌면 집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TV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는 거실 중앙에 TV 대신 책장이나 어떤 그림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대신 TV에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TV에게 중요한 것은 이동성이 되었죠. 어디든 놓을 수 있는 TV 덕에 이제 거실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던 그런 공간이 아닌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집안에서 소파를 사용하는 법, 우리는 왜 소파를 두고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아 있을까요? 또 식당에 가면은 왜 냅킨을 꺼내서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수저를 놓고 주문을 할까요? 저는 일상의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TV의 그림이 뒤집어진 것처럼 앞으로 또 미래의 풍경은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나를 위해 쓰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취미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도 했었고 취미를 가져보려고 일부러 낚시도 가보고 캠핑도 가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물론 재미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게 꾸준히 즐기기에는 뭔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누군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 생활기록부에는 어느 학교나 취미, 특기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란에 초중고 모두 그림 그리기라고 적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어쩌면 나의 취미가 진작부터 그림 그리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작업실에 가서 조금 일찍 가서 수채화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되게 일들로서 머릿속이 가득해 있을 나였는데, 그 한 그림을 그리는 20여 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 외에 뭔가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이렇게 물을 통해서 색깔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굉장히 아침에 힐링되는 느낌까지 들어서 다음 날부터 제가 이렇게 쓰고 매일 아침 20분 그림이라고 쓰고 매일 좋아하는 글이랑 그림이랑 함께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대부분 뭔가를 보고 그린다기보다는 상상해서 그냥 그날 아침마다 그리는 건데 글들도 글이랑 그림이랑 안 맞는 것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다락방은 몽상을 은닉한다. 가스통 바실레의 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바람을 생각하면서 나무들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바람이 존재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모습, 나뭇가지에 나무들이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문장들이 있으면, 그리고 관련된 것들도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하는데요. 저는 저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나는 내 어머니의 해피엔드이다. 또 좋아하는 문장들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실 그거 이렇게 상관없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적으면서 그림으로 또 옮기고 이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상의 시를 옮겨오기도 하고요. 또 휘슬러의 안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오래전에 가보았던 런던을 상상해서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매일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SNS에 이렇게 그림과 글을 올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주 정도 지나고 나니 내일은 뭘 그리지? 이런 고민이 전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왜 스트레스로 변해가지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를 즐겁게 시작했는데 매일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가 되고 나서 스트레스로 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이라는 의무를 지우고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다시 즐거워졌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글과 함께 그림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림도 점점 이상하게 추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릴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절로 느끼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으면서 얻는 깨달음. 저는 이 점을 찍으면서 하얀 종이 위에 점이 생겨나고 그 점에 의해서 여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백과 어떤 점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적 사고의 기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요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저에게 준 제약들을 많이 없애면서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날은 목탄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연필을 써보기도 하고 펜을 써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글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도
의무감을 지우고 매일 아침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라의 그림을 돋보기로 보면 무심한 점들을 집단을 볼 수 있다. 그의 그림에서 따뜻함을 느끼려면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그날 아침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랑 이렇게 같이 올리고, 물에 빠졌을 때 두려운 것은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 발밑이 얼마나 더 깊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그리다 보니 이 그림도 공간 어딘가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또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네, 카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카페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러가 있지만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카펫을 디자인할 기회가 운 좋게 주어졌는데 그래픽이 아닌 평소에 그렸던 이 그림이 적용되면 어떨까 해서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카펫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보는 단계를 거쳐서 형태와 색감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제품으로 나오게 되죠. 뭔가를 이렇게 꾸준히 즐기다 보면, 목적 없이 꾸준히 즐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공간이든 제품이든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모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디어들은 일상을 다르게 들여다봄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인데요. 저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환경들,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을 떠올리시나요? 지금 이렇게 숨쉬고 느낄 수 있는 3D 공간을 당연히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시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시계를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이 시계 안에서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알리는 기능이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물어봤을 때 내가 우측 디지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정확히 1시 10분이에요. 1시 14분이에요. 이렇게 적힌 숫자대로 알려줄 텐데 어느 날 아날로그 시계의 손목시계를 보면서 알려줄 때는 조금 다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12시 5분 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는 저에게 아날로그 시계 안에 시침, 분침 사이에 있는 공간들을 표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아날로그에만 있는 어떤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민정음도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글이랑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띄어쓰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글 사이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띄어쓰기가 없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띄어쓰기가 없으면 글의 어떤 전달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못하다와 못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못하다는 나는 노래를 못해, 나는 수영을 못해 이런 뜻이죠. 나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수영을 못해. 못하다는 나는 노래방에서 마이크가 없어서 노래를 못해 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죠. 이렇게 텍스트 사이의 공간은 의미를 다르게 전달하는 어떤 중요한 기능을 또 가지게 됩니다. 악보에서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모차르트는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표가 음악을 담고 있다는 시각과 음표들의 차이가 음악을 만든다는 어떤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동안 제가 시계 한글,
음악에서의 공간들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모두 이 2D 안에서의 공간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3차원 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빈 공간이 여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공간과 공간 사이를 둠으로써 다른 의미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공간을 통해 빛과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공간에 가구를 하나 놓더라도 주변 공간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디자인한 컵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컵인데요. 종이컵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게 되고 쉽게 버려지게 되죠. 저도 자주 사용을 해서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종이컵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며칠 치우지 않은 모습의 종이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종이컵을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줄어들까? 지속 가능성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특히 요즘 사회적 이슈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제 내 공간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어떤 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겹쳐진 형상의 컵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워시라는 텍스트를 넣고 이 컵은 쓰고 버리는 종이컵이 아니라 씻어서 다시 쓰는 종이컵입니다 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강아지 집을 설계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강아지 집 설계를 맡고 나서 이거는 기획적인 부분이었는데 스케치북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모든 강아지 집들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전부 다 크기만 다를 뿐 제가 오른쪽에 있는 박공 지붕의 아치 형태의 강아지 집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만 그리지? 그러면 이 형태에서 재질만 다르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치에 주목을 하게 되고 강아지들은 직립보행을 못하고 기어다니니까 입구가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치의 형태를 모티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집이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 윗공간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드 테이블의 어떤 기능들을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모두 아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치의 형태가 책꽂이나 또 차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의 형태를 띠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일상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저만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어떤 것들이 언제 어디서 아이디어로 발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읽었던 책들, 그림들, 사물들 등의 모든 어떤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무의식적인 어떤 파편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끄집어내어서 내가 연결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만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일상을 관찰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